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8일인데요. 4월 17일 날 퓨처스 릴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바로 못 올리고 오늘 새벽에 올리네요. 어제 수담리그 8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 울산 고려아연하고 뒀는데 원익 팀이 3명 다 져버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김은지 5단의 100번. 한웅규 8단이죠. 랭킹이 60몇인 것 같아요. 하여튼 다들 뭐 100이 안했건 선수들이라. 근데 제가 요즘 김은지 5단의 바둑을 보면서 근래 들어와서 좀 느끼는 게 여태까지는 작년에는 여자 선수들하고만 바둑을 둬갖고 막 승률이 굉장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다 퓨처스리그나 무슨 남자 선수 대국이 거의 한 8, 9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지 5단의 약점이 이제 막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은지 5단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여자 선수들한테 다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착을 했으면 더 이상 크질 않는데 이제 상위권 남자 기사들하고 두니까 이제 자기가 둔 무리수들이 이제 다 응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대국을 하면서 김은지 5단이 이제 느끼겠죠. 아마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요렇게 1년 버티다 보면 이제 자기 바둑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요 하나만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상대방들이 들여다보면 우리 아마추어들 보통 다 있잖아요. 이렇게 둬도 아무 그래프가 변동이 없어요. 이게 정수래요. 근데 프로들은 맹점이 뭐냐면요, 이런 걸 있는 프로는 90%는 없어요. 보통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반발을 하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게 맞아요. 그래프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어딜 두라 그러냐면요, 여기를 두래요. 과연 여러분 여기가 끊어지는데 이런 데를 둘 수 있을까요? 근데 막 그래프 보세요. 흑이 이걸 끊으니까 100의 승률이 90%가 나와요. 아니 여기를 놓으니까 연결해야 되고 뻗으니까 흙은 이거 탈출해야 되고, 야 흙이 이렇게 여기가 끊었는데 흙이 망해요. 이제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저는. 근데 김은지 5단이 이제 여기서 이게 맹점이죠. 프로도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서 이제 또 반발을 해요. 뭐 이것도 나쁜 수는 아니에요. 근데 놓고 있고 참 이런 교환이 과연 선악을 구분하는 게 저희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해를 또 못하죠. 그리고 여기 또 끊으니까 그래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라는데 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냥 끊었더니 단수 쳐서 야 여기서도요 이 인공지능의 그 행만은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해 못 하겠어요. 설명도 못 드리겠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단수 치고 놓고 뻗습니다. 놓고. 자, 여기서 지금 5대 5입니다. 근데 김은지 5단이 호구 쳤어요. 근데 당연한 수 같아요. 호구. 여길 났을 때 누구 하나 프로 유튜버들도 무슨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야, 제가 이제 요거 진행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인공지능의 그 핵마법을 이렇게 한번 배워놓으면 너무 멋있어요. 야, 이렇게 저칠합니다. 양단수를 치는데 이렇게 저칠해요. 그 양단수 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일로 단수 치래요. 따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를 끊으래요. 축이 안 되니까요. 그럼 두 점 죽으면 안 되니까 쌍잎 서야죠. 그때 백두 이거 끊어주면 안 되니까 이어요. 그럼 흙은? 이 흙이 살아야죠.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살면은 조금 손해고요. 요렇게 치받아요. 요 세 점 먹으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 요때 백은 요걸 단수를 치고 연결해요. 그럼 흙도 이제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해야죠. 여기 연결하면 이때 백은 여기 약점 지키고 이때 흙이 장문을 씌웁니다. 잡는 장문이 아니죠. 그 흙, 백은 나가야 되고, 열 뚫고 나가요. 그럼 흙이 단수 치고, 뻗고, 흙이 이제 한 칸 띄고, 백도 한 칸 띄고,
야, 요 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두렵니다. 이 진행을 보니까 진짜 물 흐르듯이 무슨 한 편의 뭐 작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마 같은 건 흐름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역을 젖힐 수 있는 과연 사람의 시각이, 이게 맹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바둑을 틀에 짜여서 배우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사고를 못하는 맹점이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당수 치면 일로 치고, 따면은 여기 끊고, 두점 살릴 때 나도 살리고, 흑은 이거 살기 위해서 이거 할때 요거 선수로 일단 요거 하나 해놓고, 연결하고, 흑도 연결할 때, 백은 여기 약점 지키고, 이 타개하는 수법, 장문을 이용해서 단수 치고 나가게 만들고, 나는 이쪽을 막고 치고, 한칸 뛰고, 한칸 뛰고. 야, 참, 요런 행마는 너무 멋있습니다. 한편에 무슨 단편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못하죠. 호구를 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7집, 8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둑이 이제 밀리고 단수 치고 놓고, 호구 칠 때, 끊습니다. 여기 이제 매우니까 백도 이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프로들의 맹점이 나와요. 이제 연결했죠. 이제 이 돌이 살았으니까. 이때 여기 나가야죠. 200도 위험하니까. 흙이 나갑니다. 야, 이게 김문지 오단이 이제 전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나갈 때 이거 다 이런 단수 맞는 거를 아주 못 이기게 합니다. 모양이 웅크러들죠. 이것도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 정도는 무너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수 치면 이어. 그럼 도망가야 돼. 밀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밀때 흙은 요거 선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뻗어야죠. 그럼 백도 이거 위험하니까 백은 요거 잡아야 돼요. 그쵸? 그럼 흙은 이제 날짜로 나가고 이때 백은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젖히면 뭐 촉촉수가 있어서 이걸 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 뻗어 놓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라. 야, 이 그래프 보세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아마 김문지 오단이 이런 거다 복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을 켜놓고 집에 가서 자꾸 이제 배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못 두죠. 실전은 여길 둡니다. 이게 그래프가 자꾸 떨어져요. 여기 하고 이제 여기 살아야 되고 뛰고 나가서 단수 치고 이것도 블루스팟이에요. 날을 짤때 나가라는데 이 다음 수가 뭐냐면 여기를 뛰면은 여길 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끊차고 여기 놓을 때 여길 받으면 안 돼요. 일방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때 요 입구자가 급소입니다. 이게 뭐 이때 흙이 여길 끊으면 이건 망해요. 흙이 도리어 망해요. 끊어져서 대책이 없잖아요. 일로 치면은 여기 놓을 때 이거 끊어지고 이때 일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김은지 오다는 여기서 이쪽을 들여다보고 야 이게 무리수 이게 패착입니다 이게 지금 이돌이 약한데 좌측 백돌이 약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가 여자들 선수들한테 통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두는데 지금 요새 두는 바둑 보면 여지없이 그냥 역공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역공 당합니다. 둘때 여길 젖히고 싶은데 일로 젖혀서 단수 치고 이렇게 뻗어만 놔도 벌써 답답하죠. 이세점 초읽기에다가 그냥 이런 수를 못 두죠. 그러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야, 이 바둑이 망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를 아슬아슬하게 진짜 한게이 초읽기에서 지금 그래프 보세요. 인공지능은 지금 100이 다 죽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자 선수들한테 통했어요. 안 죽어요. 저 치고 놓고 단수, 보세요.
그냥 이 생각만 한 거죠. 여러분, 흙이 여기 단수라고 이으면 흙이 다 죽은 거예요. 이 그래프 보세요. 100에 40집이게요. 이게 여자 선수들한테는 통했을 거라 이거죠. 근데 지금 퓨처스 리그지만 다 100위권 안에 선수들인데 딱 여기를 막론수를 못 봤죠. 이수로 아무것도 안 돼요. 기가 막히는 묘수죠. 좀 보세요.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걸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 끊어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도 참 김문지 5단의 그 수일기가 대단하다는 게 한번 조금 보세요. 버티는데 야 이렇게까지 버티는 수가 있었긴 있었구나. 근데 야 한은규 8단의 그 노련비가 나오는 게 그냥 연결만 해서 연결만 하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아마추어가 볼 때는 단수 치고 그냥 여기로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거는 흙이 걸려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이거 두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바둑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어제 바둑은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뭐 다 졌더라고요. 원익 팀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지 5단이 지금 남자 선수들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1, 2년 뒤면은 이제 자기 바둑이 완성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오늘 11시에 또 글로리스베 결승전 있죠. 한우진 7단이가 7단하고 한우진 7단은 31위에요. 랭킹이. 김우진은 94위고 그러니까 한 60개단 차이가 나니까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두길 바랍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